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안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장 박정원입니다. 진안 고원 시장이고요. 2층에 청년몰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진안에 맛집들 정말 많지만 청년몰이 젊은이들의 핫스팟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가서 맛있는 먹거리들 먹어보고 청년몰 소개도 좀 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람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날인가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2010년도부터 이렇게 건물이 생겨서 같이 여기에서 장날이 열리거든요. 저희가 4일 9일장인데요. 장날입니다, 장날.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네요. 많이 파셨어요? 네. 오전에 하면 많이 파셨어요. 진안고원시장 할머니 장터인데요. 우리 지역에 계신 어머니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들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장날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청년몰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어떤 상점들이 들어가 있나요? 네, 저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상가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곳은 힐링 조교 카페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이용했었는데요. 디톡스로 하는 조교 카페여서 몸에 독소를 빼주는 게 느껴지는 게 물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소는 유튜브 스튜디오예요. 여기는 이제 청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유튜브도 찍을 수 있고 또는 방송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요. 개방된 시설이라서 이용하기가 참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장소는 고요라탄이라는 라탄 공방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라탄으로 직접 수공예 공방을 하고 계시네요. 체험도 하고 수업도 하고. 네. 다양한 물건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 청년몰의 맛집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들이 여길 좋아해가지고 아들들하고 가끔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빨간 집은 제가 제육볶음 상당히 이제 불맛이 나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묵밥집에서는 묵밥이 일단은 맛있고요. 국수도 괜찮습니다. 전병, 메밀전병 팔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는 세트로 항상 시켜서 먹고 있고요. 세 번째 있는 너도 바람꽃에서는 저희 상하이 파스타가 맛있고요. 또 들깨 파스타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묵밥 한번 덜어줄게. 진안 마이산 묵밥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이건 지금 묵밥 세트인 거죠? 마이산 묵밥에? 냉묵밥에 메밀전병. 한여름 별미인데. 진짜 맛있는데요? 묵이 너무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느낌. 국물은 약간 새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세 가지 맛의 조화가 너무 좋네. 마이산 묵밥에 새싹 고리 비빔밥을 비벼보겠습니다. 진짜 신선해 보이네. 새싹이 고소한 냄새가 진짜 맛있어. 눈으로 보고 코로 먹고 입으로 또 먹고. 와, 입안 가득 새싹 향이 차오르면서 뒤에는 또 고소한 들기름 향이 진짜 일품이네. 새싹은 자주 드세요? 새싹이 몸에 좋다고 해서 지역에 새싹을 재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마트에 가면 항상 새싹 채소 이렇게 판매하잖아, 1,000원에. 네. 사다가 많이 먹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기는 어렵지. 여기서 많이 먹네. 이거는 너도 바람꽃의 들깨 크림 파스타. 파스타에 들깨가 들어가나? 들깨를 갈아 넣어가지고
아, 너무 고소하고 풍미가 좋더라고. 거기다가 들깨가 또 몸에 좋잖아. 네네. 한번 먹어보자고. 네. 오, 맛있겠다. 꾸덕꾸덕한 크림의 느낌이. 이야. 여기 오니까 다양하게 맛을 볼 수 있어서 좋네. 한 번에 좋아하는 거를 골라서 먹는다. 그냥 크림 파스타의 견줄 맛이 아니네요. 엄청 고소해. 고소한 들깨 향이 크림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네. 어렸을 때 즉석 떡볶이 엄청 많이 먹었잖아. 네네. 진짜 오랜만에 즉석 떡볶이 먹는 것 같아. 어묵에 간이 진짜 잘 배가지고 달지도 않고 적당한 맛이네. 애들이 어려서 아직 떡볶이는 잘 못 먹어. 아, 청년몰에서 이렇게 먹으니까요. 다양한 메뉴들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한 자리에서 제가 먹고 싶었던 거 하나씩 다 시켜가지고 골고루 맛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거기에다 더 좋은 점이 있는데요. 디저트까지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다 먹고 디저트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우리 이거 짠할까? 오, 좋아요. 너무 예뻐요. 예뻐. 색깔도 예쁘고. 그건 뭐예요? 이건 토마토 바질 에이드. 아, 이거는 뭘까요? 패션 프루츠구만. 잘하시네. 바질 향 너무 좋다. 바질이 음료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 요새 다이어트하는 여자분들 좋아하는 그릭 요거트. 근데 이 새까만은 뭐죠? 이게 폼포트라고 잼보다 좀 묽은 제형으로 만든 건데 이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에 베이스로 폼포트가 들어가고 이 위에 활용 점정으로 꿀과 우와 꿀을 좀 넣어주고 크랜베리. 네, 크랜베리 한번 넣어볼까? 좋아요. 오, 맛있겠어. 그거 다이어트용 하는 거죠? 이거를 조금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데 많이 먹으면 이제 그렇지 벌크업이 되겠지. 한번 먹어볼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또 상큼한 디저트까지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드시러 오세요.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진안공원 시장도 구경하고요. 또 청년몰도 와서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우리 디저트까지 같이 먹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맛있었고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진안에 놀러 오시면 관광지도 많이 둘러보시고요. 더불어서 청년몰에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디저트까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방문해주세요.